북극공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목걸이 가죽 펜 케이스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펜을 목에 걸어 보관하고 사용하는 펜 케이스입니다. 간단한 평면 형태의 소품 작업입니다. 양면으로 구성되어서 붙여서 만드는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물을 이용해 가죽 표면에 광택을 내줍니다. 1.6mm로 가죽을 피하랬습니다. CMC를 이용해 가죽 뒷면을 마감 작업을 해줍니다. 치질은 5mm를 사용하여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송곳을 이용해 가죽의 구멍을 확인해주고 확실하게 뚫어줍니다. 바느질 작업을 해줍니다. 바느질 영상은 이전 영상에 몇 개 올려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가죽 단면을 사포를 이용해 다듬어 줍니다. 형태를 다듬는 마무리 작업은 가죽 소품의 질을 높여줍니다. 목걸이 줄을 달기 위해 아일렛 작업을 했습니다. 니트풋 가죽 오일을 가죽에 발라줍니다. 보너미 펜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파라코트 줄에 간단한 장식으로 매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라코트 매듭은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매듭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매듭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이름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죽이 퍽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펜케이스 옆면을 눌러 공간을 만들어 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펜의 형태에 맞춰 가죽이 변화되어 갈 겁니다.